약초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귀한 약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약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이 약초는 뒤에 보이시죠? 이게 무슨 열매인가요? 노랗게 익었습니다. 탱자입니다. 이 탱자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경기도 이 북부 쪽이거든요. 여기에서 자생할 만한 식물은 아닙니다.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탱자는 좀 따뜻한 남쪽에 자생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북부 쪽이면 그 따뜻한 곳이 아니잖아요. 누가 심은 겁니다. 여기는 약초원이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심어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탱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? 저는 어렸을 때 탱자 나무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, 이 가시가, 자, 볼까요? 이 가시가, 여러분 여기 가시 봐보세요. 이야, 이 가시에, 가시가요, 이 탱자나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가시가 굉장히, 이거는 못이에요, 못. 못처럼 단단하고요. 그리고 이 끝이 날카롭기가, 이 못보다 더 날카로워요. 여기에 손을 대면, 너무 무섭습니다. 아파요. 야, 그리고 이 가시가 뭐 간혹가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.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. 야, 너무 이 탱자나무 근처에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. 이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. 탱자나무 열매를 좀 볼까요? 지금 열매 크기가 제 손하고 비교하면은 이 정도예요. 아주 작은 귤 정도 크기입니다. 먹어보고 싶죠. 근데 여러분, 이 탱자나무 열매를 먹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,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하면 이렇게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 침이 돌아요. 굉장히 식거든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것도 뭐 호기심에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신맛이 너무 강해요. 자, 탱자나무는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열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다 익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익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해요. 그 다 익지 않았을 때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.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. 꽃이 지고 난 다음에, 먼저 꽃부터 보여드릴게요. 꽃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핍니다. 예쁘죠? 탱자나무 꽃을 못 보셨던 분들은 눈도장 꽝 찍어 놓으세요. 그리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달릴 텐데, 그 열매가 엄지손톱만 했을 때, 아주 작았을 때 따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쓰거든요. 자, 옆에 사진 보세요. 우리는 그 작은 열매, 아주 작았을 때 따는 거죠. 그것을 지실이라고 합니다. 지실. 그리고요, 지금 뒤에 보는 것처럼 탱자나무 열매가 익었어요. 이렇게, 아니 익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자랐어요. 이 정도 크기가 되었는데, 이렇게 노랗게 되지 않았을 때, 그러니까 녹색일 때, 크기는 다 컸지만 노랗지 않고 녹색일 때 따가지고 또 약으로 써요. 그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합니다. 지각.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지실, 작은 열매죠. 그리고 다 성장한 열매, 지각, 이 두 가지를 약으로 쓰는데, 둘 다 이 소화를 촉진하고요. 그 다음에 위장관의 기능을, 운동을 잘 시킵니다. 그러니까 위나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주고 변비를 해소하고 그런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소화제 일단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, 그래서 이제 소화제에 들어갈 뿐 아니라 변비 치료제로도 사용되거든요. 특히 지실은 변비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. 다 안 익은 작은 거요. 그리고 지각도 변비에 사용하기도 하는데, 변비보다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강도로 봤을 때는 지실이 더 강하고 지각이 좀 더 약하다,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, 여기까지는 지금 약효 설명이고요. 약효 설명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.
여러분, 탱자는 예로부터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, 각종 피부염에 사용했었는데, 특히 두드러기. 원인을 알수 없는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, 탱자를 진 이겨가지고 그 두드러기 난 부위에 바르는 거예요. 그러면 두드러기가 싹 사라집니다. 이게 그 소염 효과가 좀 있거든요.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고요.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 이겨서 발라도 됩니다. 오늘 말이 이렇게 제가 좀 급한 일이 있는지 말이 잘안 나오네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어쨌든 탱자 나무 열매는 피부염을 치료하는 효과나 소화를 시키는 효과, 또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경험한 건데요. 탱자가 이거 다 익었을 때, 노랗게 익었을 때,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노랗게 익은 탱자를 약으로 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전혀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 탱자를 따가지고 효소를 담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좀 낯설긴 한데, 여러분 탱자로 효소를 한번 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저희 직원은 이 효소를 담근 다음에 그것을 소화 안될 때마다 먹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소화가 기똥차게 된다고 하네요. 여러분, 원래 이 탱자나무 열매는 소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익지 않은 열매를 산다고 그랬죠. 그런데 저희 직원의 그 경험에 의하면 다 익은 열매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탱자 열매가 노랗게 익었을 때 그냥 먹기에는 너무 힘든 맛이에요. 이거를 뭐 효소를 담근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소화불량을 치료하는데 소화제로서 역할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께 조금은 추억이 될 만한 이 탱자나무에 그리고 열매 다 익지 않은 것, 작았을 때, 그리고 다 성숙했지만 아직 노랗게 변하지 않은 지각이라고 그랬죠. 앞선 거를 지실, 그리고 지각. 그리고 이거는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노랗게 익은 탱자나무 열매도 역시 효과가 있다.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